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건설 현장을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도착하셨나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또 세 분이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 지하교통인프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설민연구원 김창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건설 기술, ICT 신기술과 건설 분야를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서명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안전한 지하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유한규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신상 기술 정말 기대되는데요. 건설 현장을 느껴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는 네,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랜덤박스도 관련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힌트가 갈 수 있게 네. 준비한 랜덤박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랜덤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물건이 있을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넣어볼게요. 뭔가 원통형 세 개가 붙어있는데요. 나무 재질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대나무 죽통 우리 밥 먹는 거 그런 느낌도 나고요. 아니면은 필통 같기도 하고요. 좀 되게 크기도 커요. 뭘까요? 아, 비슷한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뭐죠? 네. 네, 정답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이너마이트네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다라고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현장을 체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네, 이제 건설 현장에서 보통 그 발파 작업을 할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진동, 뭐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못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사장 발파 작업 때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 이 시뮬레이션 기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바탕이 되는 기술은 3D 설계 기술인 BIM이라는 기술입니다. 3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서 더 몰입감을 높일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VR을 덧입혀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체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가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생하고 현장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네, 이렇게 VR 화면에 진동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그 현장에 들어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살짝 보다 보니까 그 헬스장 안에 있는 진동기 느낌이 좀 나거든요. 혹시 헬스장에서 아이디어 받으셨을까요? 예, 재밌는 발생. 아, 네. 네. 일상생활 복고돼서 우리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 장비를 보시면은 사용자에게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내질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용자가 이 플레이트 위에 서면은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질 플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질 플레이트가 실은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 개발할 때는 단일 재료만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올라오는 진동을 체험하는 체험하시는 분들께서 야, 우리 집은 철이 아니 우리 집은 콘크리트, 우리 집은 마두 바닥인데라는 이제 의구심을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의구심은 결국 이제 시뮬레이션 정확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재질을 바꿀 수 있어야겠다. 바닥판 재질을. 제가 이제 흙도 써보고 콘크리트도 써보고 뭘도 써보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재질로 제가 바꿀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좀 해서 체험 제공을 해드렸더니 많은 사용자분들이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연구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사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현장의 진동을 진짜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소음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소음은 두 가지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VR 장비인 HMD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안에 작은 그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VR 환경에서는 소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VR 장비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터 안쪽에 소리를 울리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느낌을 그대로 구현해서
아래쪽에 솜이 올라가게끔 제일 구현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도심의 지하 교통 인프라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공사 현장이나 인근 주민들 사이에 혹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소송에 있었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또 뉴스를 매일같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종종 접하기는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왠지 소음도 크고 또 땅도 울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지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약 40m 이하 공사에서 발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이 계속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상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발파를 했을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주변 시설물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과 진동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느끼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땅 및 터널 발파 영향을 직접 이 기술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좀 민원 해소가 가능한 걸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발파에 의한 공사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도면의 한 2D 형태의 그런 뭐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던 것들을 지금 BIM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3D 형태로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그 영향 범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소음과 진동을 간접적으로나마 현장과 유사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오랜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힘들었던 점, 보람찼던 점 이런 특별한 순간들 있을까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실제 체험해보니까 현장과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이 음향 장비를 써서 공명을 일으켜서 뭔가 판을 때리는 형식으로 바꾸면 유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건 저희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장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저희가 적용한 것들이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전체 과제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이 저희가 좀 추구했던 바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정보들이 좀 많이 잘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과제고요. 이런 걸 처음에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한계들을 좀 계속 겪으면서 개선해 나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부분 같습니다. 국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좀 각인시키면서 체험을 하고 아, 이 R&D라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끼게 하는 R&D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서 건설을 할 때 주민들도 안심하고 잘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기술이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박사님 세 분의 비하인드를 모두 들어보니까 조금 이 기술에 대한 애정도 강하게 느껴지고요. 또 추후 목표까지 좀 궁금하게 되는데 어떤 목표들 세워서 있을까요? 공사 현장, 건설 현장에 확산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제 대심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영향 시뮬레이션 위주로 제가 개발을 했는데 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비단 발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연락이 좀 왔었는데요. 체험용 교육 형태의 시뮬레이션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랜덤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MC인 저에게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해주신 설명을 바탕으로 기습 퀴즈를 출제해주시면 되는데요. 박사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의 그 소음과 진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 체험용 시뮬레이터는 매질 플레이트를 통해서 소음과 진동을 이제 전달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와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VR 기술 맞죠? 박수는 또 처음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쉬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맞추셨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저에게 유익한 신상 기술 알려주신 박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오늘은 이 공사 현장 속에서 소음 및 진동 영향 체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신 김창용, 서명배, 유한규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랜덤박스를 통해서 우리도 했던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국민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글보다는 영상의 시대인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어떤 성과들을 보통 이렇게 글이나 뭐 기사로만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